안녕하세요. 평생 골프 주치를 표방하는 최원호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척추각도 유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 상체의 상하 움직임을 가지고 오셨고, 그 상하 움직임은 일관성 없는 타점으로 이어져 골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백스윙 때 상체를 수평적으로 회전해야 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상체를 수평적으로 회전하다 보니 어드레스 때 만들었던 이 척추각도가 이 백스윙 때 세워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백스윙 때 세워졌던 척추각도는 이 공을 맞추기 위해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내려가는 정도가 적으면 탑핑, 이 과하면 뒷땅, 이 정확한 위치가 됐을 때이 타점이 나오는데, 이 확률적으로 60% 이상은 탑핑이나 뒷땅 등이 타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타점의 문제는 이분의 골프 핸디가 될 것입니다. 이 골프는 움직이는 볼이 아닌 정지되어 있는 볼을 치는 정적인 운동이 동시에 파워를 내기 위해 이 불가피한 움직임을 주는 동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점을 주기 위해 최소한의 움직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파워를 내기 위해 잘못된 생각으로 이 몸의 상하, 좌우 움직임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정 범위 내에 축의 위지와 이 척추각도 유지는 정확한 타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척추각도 유지하는 연습 방법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어드레스샷을 취하고 샤프트를 양손으로 잡고 어깨에 얹은 상태에서 회전해 주는데, 이 그립 끝과 헤드 끝이 이 앞발보다 약 2m 정도 지면을 향하게 회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타이밍은 백스윙 할 때는 상체가 먼저 회전하고 하체가 뒤따라주고, 반대로 다운스윙 할 때는 하체가 먼저 회전해 주면서 상체가 하체 위에 뒤따라 회전해 주는 것이 좋은 몸 쓰는 순서입니다. 연습 후 애프터 영상입니다. 아직 샷이 완전하게 개선되진 않았지만, 연습 스윙에 대한 이미지 변화는 생겼고, 확률적으로 타점이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이긴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시기에 따라 골프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척추각도 유지는 단순한 정보지만 골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이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